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도약뛰기입니다. 이도약뛰기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4번 점프할 때 1번 넘기, 성공을 하면은 3번 점프할 때 1번 넘기, 그 다음 2번 점프할 때 1번 넘기 순으로 우리는 이도약뛰기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손으로 줄을 1회전 할 때 발은 2번 점프를 해줍니다. 1회전 이도약뛰기, 줄여서 이도약뛰기라고도 합니다. 이도약뛰기는 박자에 맞춰 다양한 스텝과 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전 단계를 더욱 확실하게 성공시킨 후 도전해보세요. 8박자 이도약뛰기입니다. 2도약으로 먼저 8박자를 뛰어준 후 나머지 8박자를 1도약으로 뛰어봅니다. 4박자 2도약 뛰기입니다. 2도약으로 먼저 4박자를 뛰어준 후 나머지 4박자를 1도약으로 뛰어봅니다. 줄을 잡은 손의 회전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조절하는 느낌으로 돌려줍니다. 2박자 2도약 뛰기입니다. 2도약으로 먼저 2박자를 뛰어준 후 나머지 2박자를 1도약으로 뛰어봅니다. 다른 스텝과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모두 이도약으로 응용해 보세요. 오늘 배운 이도약 뛰기 기술들을 연습해 보시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